사거리 한쪽에서 포클레인을 동원해 도로를 메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서울 강남 언주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땅 꺼짐 징후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언주역 사거리 일대를 통제하고 현장 수습에 나섰는데 이로 인해 강남 일대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한 두 대가 와가지고 도로 막고 그다음부터 통제를 우회전 통제를 아마 내 생각에는 강남 전체적으로 지금 다 막히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은 지난 12일 땅 꺼짐이 발생한 지역과 불과 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일주일 전 반대 차로에서 발생한 깊이 3m, 지름 1m의 땅 꺼짐 사고에 또다시 이런 일이 터지자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치하기가 많이 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반이 약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 상수도관 파열 때 생긴 누수로 지반이 약해지며 도로가 꺼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측은 확인 결과 누수는 없었다며 노후로 인한 단순 침하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통제됐던 도로는 약 3시간 반 뒤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생긴 구멍에 사다리차 바퀴가 빠져 있고 통행이 막힌 차들은 한쪽 차선으로 엉금엉금 이동합니다.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서울 강남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앞 사거리에서 지름 1m, 깊이 1m 내외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처럼 거기가 푹 꺼진 데를 바퀴에 한 반 정도 뭐 꺼져 있더라고요. 차량은 많이 밀렸죠. 한 꽤 많이 밀려요. 도로 밑의 상수도관이 파열되며 땅이 꺼진 건데 한때 편도 4차선이 모두 통제됐다가 어제 오후 7시쯤 복구가 끝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그제 새벽 반포역 인근에서도 상수도 파열로 땅이 꺼지고 인근 상가와 지하철역 승강장이 침수되는 등 강남에서 연이틀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생긴 구멍에 대형 사다리차 바퀴가 빠져 있습니다. 소방대원 여럿이 달라붙어 꺼내보려 하지만 쉽사리 빼내지 못하고 통행이 막힌 차량들은 한쪽 차선으로 엉금엉금 이동합니다. 소방대원들이 기구를 이용해 차량을 끌어올리고 사고 1시간여 만에 구조가 끝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서울 강남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앞 사거리에서 지름 1m, 깊이 1m 내외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처럼 거기가 푹 꺼진 데를 바퀴에 한 반 정도 뭐 꺼져 있더라고요. 차량은 많이 밀렸죠. 한 꽤 많이 밀려요. 땅 꺼짐이 발생한 대로는 이렇게 편도 4개 차선이 모두 통제돼 강남 일대는 오후 내내 교통난이 이어졌습니다. 땅 꺼짐 원인은 도로 및 상수도관 파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도 막 흘러나오는. 네, 네, 네. 상부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잘라내고 이제 세관으로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도로를 받치던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아스팔트가 내려앉은 겁니다. 상수도 파열로 인한 땅 꺼짐은 어제 새벽 인근의 반포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누수로 인해 10cm나 물이 차올랐던 식당은 아예 엉망이 됐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연이틀 땅 꺼짐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